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고통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정신적인 좌절감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도 있었고 아마 여기 좀 전에 화장실 갔다 오신 그들님도 저한테 목사님 저는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너무 좌절감이 있어가지고 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너무 문제가 많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좌절감이 크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물으셨대요. 당신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요 목사님, 나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외톨이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이러한 가사가 달린 찬양을 읽어주셨대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희망이 없다고 했던 그 할머니 정신적인 좌절감을 가지고 있던 그 할머니에게 그 할머니가 나를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외톨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할머니에게 이 찬양을 불러줬다는 거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내가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 갈수록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라는 찬양이 쭉 나왔거든요. 예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의지해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너무 큰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그런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벚꽃동에서 우리 장로님하고 두뇌 장로님하고 저희하고 하우스에서 예배드리다가 우리가 쫓겨났거든요. 쫓겨나서 우리 네 명이서 쫓겨나가지고 어디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주연역에서 앞에서 울었다 그랬잖아요. 주연역 앞에 와가지고 막 하염없이 우는데 어느 공주선교회에서 보증금 500만원을 줘서 제가 이곳에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매번 새벽 3시에 문 열어놓고 찬양 크게 들어놓고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었다 했잖아요. 한 사람 오셨는데 그분은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하수연산에 어머니를 본인이 맨날 업어가지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갔다 와야 되는데 내 인생이 너무 하염없이 내가 내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냥 교회 한번 찾아왔다고 새벽에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새벽 꽤 늦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 한 3, 4시쯤에 운동 가기 전에 잠깐 들어오셨던 거예요. 너무 저는 이제 같이 함께 예배하고 싶은 성도들이 너무 이렇게 그리운데 누구도 이 지하에 쉽게 내려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창피한 거지만 광인교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일산 광인교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나 이렇게 교회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안 옵니다. 목사님은 교회가 수천 명이니까 저한테 딱 다섯 가정만 좀 보내주세요.
그 일단은 그 저기 뭐 저게 뭐죠? 박근창 목사님이 안 가요 목사님. 내가 보내려고 해도 그 성도들이 안 가려고 했는 거예요. 그 지하교회에 누가 안 가려고 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수성 목사 김정태 목사님이 그래도 한번 계속 와서 목사님한테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저도 자존심이 너무 많이 무너지긴 했어요. 그 목사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마 호렙산 기도하고 뭔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목사님한테 전도장 찍으려고. 그래서 저쪽에 저기 우리 전도사님 앉아계신 쯤에 제가 앉아가지고 나 왔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다섯 가정이 보내달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는데 눈도 한 번 안 마주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제 안에 지금 갈급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도도 안 나오는 거 솔직히. 이건 내가 자원해서 나아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간 게 아니라 나한테 한번 그래도 김정태 목사님이 되게 좋으세요. 수성 목사님인데 너무 저한테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도 별걸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하대하는 거야. 나도 사실 쓰레기다. 여기서 부먹사고 불 붙어서 어디 나갈 용기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습으로 자기를 낮춰서 나한테 표현해 주니까 저도 사실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 목사님 만날 때마다. 근데 목사님이 마음적으로는 격려를 해주고 싶은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가서 화음 없이 얘기하고 새벽 기도 가서 거기서 앉아서 기도도 안 나왔는데 솔직히 진짜 기도도 안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척 하면서 앉아있고 나 왔다 도장 찍고 그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쯤에 저도 이제 어떻게 겹쳐볼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가고 그랬는데 참 그러한 시간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뭐 그러한 시간을 지내다가 여전히 그냥 우리 예술이라고 저하고 승계를 내면서 찬양인도 하고 왜 반주가 그 모양이야 그 딸이냐 나는 또 막 그렇게 승계를 내면서 이런 대화를 살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하는 또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모습이 지금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주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한번 그래도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서 주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이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543장이 바로 제가 좋아하는 센키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옆에서 찬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영감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센키 목사님이 이거를 작곡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백처럼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전심으로 했는데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큰 근심거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최상의 선의를 내가 베풀었는데 최상의 노력을 내가 했는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부부가 아니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지금 우리 각 신령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 고난 가운데서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데 첫 번째 단어가 따라해봅시다.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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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실 저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워낙 우리 목사들이 이 단어란 이 거룩한 이 고결한 이 단어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잘못된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시하는 게 저에게도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는 단어가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의 그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서 그 사욕이라는 건 뭐냐면 바르지 못한 잘못된 욕망 바르지 못한 잘못된 욕망 그것을 자꾸만 따라가는 그러한 사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너희가 이제는 순종하는 자처럼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뜨겁게 따라합시다.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래요.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도 순종이 먼저는 순종함으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이 단어를 내가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남편한테 순종하라.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이제 여보 베드로전서 1장부터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봐. 거기에 여자가 남자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어. 그래? 한번 볼까 해가지고 우리 둘이 누워있는데 근데 아내가 또 보더라고요. 자기 성격은. 그래서 내가 읽어줄까? 이러면서 내가 쭉 읽어줬어요. 귀한 말씀이에요. 즐기는 말씀인데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쭉 나오는데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주인처럼 모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처럼. 그러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아마 말씀이 여러분의 신념 가운데 푹 와야 가정이 평안했습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뜻이 있는데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하신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함은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단장하는데 머리를 꾸미고 주먹걸이를 달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우리 아내 얼굴이 정말 썩소요. 한번 봐보세요.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귀걸이를 달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막 이런 거로 단장하는 것보다 먼저 순종함으로 단장하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움이라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여기까지 딱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은 남편에 대한 건데 남편에 대한 건 제가 안 읽고 6절까지만 딱 읽었어요. 그런데 7절 말씀은 뭐냐면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이 아내를 대하기를 연약한 여인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여인으로 생각하여서 받아주고 품어주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아내를 연약한 아내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기도가 막힌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막힌대요. 그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게 되고 눈물도 안 나게 되고 그러니까 아내가 약한 사람이라 생각해주고 저주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라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내가 승질머리 다 내고 내가 다 이기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눈물도 안 나와. 내가 승승장구해서
승승장구한 사람이 눈물 나야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그냥 한번 참아서 아내가 연약한 걸 인정하고 내가 참으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눈물이 생기게 돼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가정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외모로 치장하는 것보다 그 순종함으로 단장하고, 그리고 남편이 또 아내를 대할 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그거를 품어주고 자기가 젖이게 되는, 그냥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남편이 이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순종과 그 아내를 약하다 배려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보다도 저에게 가장 힘들어요. 자기 아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장 압축권이 저거든요. 저보다 키도 크고, 저보다 힘도 세고, 저보다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한 저희 아내를 대할 때 나보다 참 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은 저의 십자가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시고, 내 아내가 나보다 약하다, 근데 내가 구목사보다는 내가 그 십자가가 가벼우니까 그 믿음 안에서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순종으로 등장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로 그 순종을 표현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산 돌이라 했습니다. 산 돌. 그 산 돌이라 했는데 산 돌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돌에 걸려 넘어진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돌에 걸려 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디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고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난을 요구하세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 전할 때 나그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나그네의 삶을 너무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네? 목요일이었군요. 목요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서 자꾸만 우리를 너무 푸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제가 베드로전서 읽을 때. 근데 또 한 가지 느꼈던 건 뭐냐면 너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수 조건. 고난이 우리에게 필수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이라.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싫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유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반드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선을 행했으면 고난을 지금 안 받아야 되잖아. 근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까,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또 3장 17절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아예 바꿔버렸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진짜 우리와 뗄래와 뗄 수 없는, 하나님과 뗄래와 뗄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과 뗄래와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주님을 의지하는, 아까 그 여인의 그 할머니의 고백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아내가 어려울 때, 아내가 어려울 때, 남편이 어려울 때 한 마음으로 같이 뜨겁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어떤 형제가 어려울 때, 그 형제가 어려울 때, 그 형제가 어려울 때 외로울 수 있잖아. 외톨이같이 느낄 수 있잖아. 근데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사랑해주는 거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따라해봅시다. 마음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4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또 나와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냐.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중요한 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무엇보다, 무엇보다 뜨겁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느니라. 아멘. 개미하고 그만 놀아. 그만 듣는데 헬스 이거 뭐 뭐야 뭐 개 뭐 볼래? 사랑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죠, 지치죠, 좌절되죠. 혼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just a few. 그냥 혼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너무 적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해야 돼, 함께. 그래서 그 남편이 어려울 때 아내가 함께해주고, 아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함께해주고, 형제가 어려울 때 함께 동참해주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식구, 성금의 식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마지막 거기에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거기에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 고난의 자리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아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주님의 앞에 의탁할 수 있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다. 내 승질머리 내 거 다 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다음에 하나님 내 영혼을 의탁하면 내 영혼은 너무 싸가지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난받을 거 다 받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주님 너무 힘듭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물론 이건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랬죠.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나의 자녀라.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에 나와있어요. 베드로후서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찾으면
그 마지막 때의 말세에 대해 얻을 그 구원을 우리가 받을 거라 했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바로 그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것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통과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그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된 신령으로서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여러분 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